여러분, 일본어를 아주 잘하게 되는 비결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독, 두 번째는 좋아요, 세 번째는 알람.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법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일본어 표현을 공부해 볼까요? 야루라는 표현인데, 야루. 우리가 야루는 달고 있죠? 야루. 하다. 하다는 야루에는 아주 중요한 구어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하다, 뭔가 해내다. 그래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에 대한 칭찬, 대단하답니다. 대단하다. 화면을 보세요. 바로 야루에는 대단하다는 뜻입니다. 모든 칭찬은 다 됩니다. 대단하다. 와, 대단하네. 멋지네. 대단하네. 얘 봐라. 끝내주네. 칭찬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야루입니다. 야루. 그래서 뭔가 해냈을 때 대단하네. 저 이번에 일본 갑니다. 오, 야루. 저 이번에 남자친구 생겼어요. 야루. 이번에 시험 통과했어요. 야루. 이번에 결혼합니다. 야루. 이번에 프로젝트 완성했어요. 야루. 회사에서 승진됐습니다. 야루. 일본어 1급 땄습니다. 야루. 모든 칭찬은 야루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어는 종조사, 조사 처리를 더 부드럽게 할수록 일본어를 잘하죠. 네를 붙여볼까요? 네. 그러면 야루네 이렇게 하면 훨씬 부드럽다. 야루네. 와, 대단하네. 끝내주네. 굉장하네. 얘 봐라. 대단하네. 야루네. 위에 사람에게는 야리마스네를 써보세요. 와, 대단하시네요. 야리마스네. 굉장하네요. 와, 우리 부장님 야리마스네. 와, 야리마스네. 우리 선생님 대단하네요. 제가 이번에 유튜브 한지한달 됐습니다. 한달 동안에 막 여기저기서 소문이 나가지고 일본 선생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를 복도에서 볼 때마다 와 선생 야리마스네 대단하네요. 저도 봤습니다. 야리마스네. 야 벌써 구독자가 많던데요. 일본어 재밌던데요. 선생님 너무 감이 너무 재밌어요. 와 야리마스네라는 소리를 아직까지는 한 명도 듣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바빠서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꼭 들으면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두 가지 더 의문을 추가로 해드리겠습니다. 자나이. 자나이. 일본어에는 종조사들이 참 많죠. 뭐뭐잖아. 야루잖아. 대단하잖아. 더 줄어서 야루잠. 여기까지 알았어요. 야루잖아. 똑같아요. 야루잠. 뜻은 똑같습니다. 야루잖아. 대단하잖아. 뭐뭐잖아. 야루잠까지 하면은 다섯 가지가 완벽합니다. 다시 해볼까요? 야루. 야루네. 야리마스네. 야루잖아. 야루잠. 이렇게 해서 오늘 외워둘까요? 다섯 가지면 완벽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야루. 야루네, 야리마스네, 야루자나이, 야루장. 아, 오늘 정말 중요한 표현 배웠네요. 지금부터 일본 드라마를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세 가지 장면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병원에서 이제 재활을 하고 있는 이제 여학생인데 남자친구하고 데이트를 한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좀 놀립니다. 와, 야루나. 여기서는 나로 발음했습니다. 남자들은 좀 어른들은 이제 반말로 네 대신에 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루나 이렇게 야, 대단하네 데이트 야루나 이렇게 발음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주 요리를 맛있게 요리를 잘하는 여자 주인공인데 잘하니까 집주인이 오 대단하잖아 요리 만들고 야루잖아 야루잖아 대단하잖아 야루잖아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초등학교 꼬마가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주려고 선물숍에 갔는데 그 주인 언니가 그런다. 왜? 얘 대단하네. 야루정, 야루정 대단하네. 야루정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보시면서 와 야루가 정말로 많이 쓰이고 있구나. 이것은 꼭 알아둬야 되겠다라고 이번 기회에서 꼭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고 저는 일본어를 사랑하는 센세이 최대현이었습니다. と別にしてんだ。ごめんなさい。私夏休みの間入院することになっちゃって、だから7日は無理です。ごめんなさい。うん、いいって、気にしないで。おお、デートの約束してたの。やるなあ、やちゃん。でも入院してんで。いいよ、外出しても。え？よかったら。ちょっと一口いただきまーす。
んと育てられる？プレゼントしたいって言って引っ越しちゃった女の子に。ねえ、やんじゃん。約束したか。